오늘은 발정관리, 그 말해서 강아지들의 생리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제로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마다 발정열을 보이고 2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발정열이 끝나고 2개월 조금 넘으면 위임신 증상이 보이는데 그때 마운팅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이 성적욕구에 의한 행동일 수 있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임신 증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임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임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신은요, 임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젖도 부풀어 오르고 유즙도 분비되고 아이가 임신하고 똑같은 증세를 보여요. 입덧도 하고요. 보통 뭐 젖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마운팅하는 그런 걸 위임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형을 뭐 갖고 논다든지 이런 거 위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공동육아를 하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고 공동육아 본능을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마운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적인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놀자는 신호, 그 다음에 우세행동 과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발정기가 돼서 마운팅을 하면 그런갑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 강아지가 생리기간 동안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올리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혈이 흐르는 것을 오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책을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서 보통 발정 온 아이들은 하루에 8번 이상 산책을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괴로워하니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정관리에 대한 것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발정관리라고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수컷은 발정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컷의 발정 냄새를 맡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수컷은 발정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거, 암컷의 발정이 오면 교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밖에 없어요. 3일 외에는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발정이 어떻게 돼요?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2년에 3번이거든요. 그 시기에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치면 생리하기 시작하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수컷이 있다면 격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정이라는 게 뭐예요? 암컷이 생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정이라고 불러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발정을 하죠.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발정이 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발정 기간이 야생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곳에 맞춰서 새끼 양육에 편한 환경에 따라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발정이 옵니다. 물론 뭐 초식동물들은 제외하고요. 초식동물들은 뭐 19일 만에, 21일 만에 발정이 계속 옵니다. 임신 안 되면 계속 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식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오진 않았습니다. 개는 보통 야생에 있는 늑대 기준으로는 1년에 한 번, 그래서 2월 달에 새끼를 대부분 낳죠. 봄이 오기 전에. 근데 개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5개월 내지 4개월 안쪽으로 발정이 온다 그러면 이상 발정이에요. 근데 첫 발정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정도 발정이 지난 다음에 생리가 지난 다음부터 4개월 밑으로 다시 발정이 온다면 그거는 호르몬 이상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위에 발정이 오면 발정 동기화라고 해서 같이 발정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도 한 학급에서 한 여학생이 생리를 하면 같이 생리를 따라하는, 또 집안에서 한 여성이 생리를 하면 집안 식구들이 같이 생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발정 동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간혹 빨리 발정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4개월 이하로 발정이 또 온다면 그거는 난소 이상 호르몬 교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 여성 호르몬이 있죠?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유사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환경 호르몬으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랩이나 이런 거 렌즈에 돌리거나 플라스틱 렌즈에 돌리거나 아니면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을 자극받아서 또 그런 이상 발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발정은요, 4단계로 나눠집니다. 개에 관한 기준이에요. 발정 휴직이
발정 전기, 발정, 발정 후기로 나눠집니다. 발정 휴직이라는 것은 발정이 없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일단 쉬는 시기예요. 발정 전기는 뭐냐면 발정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임신 적기를 말해요. 교배를 하면 임신이 되는 시기. 보통 개들은 3일입니다. 그 3일이 되기 전에 발정 전기가 뭐냐면 생리혈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발정 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발정 전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발정 전기라고 합니다. 발정이 오면 암컷들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배회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의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을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오줌을 나눠 싸기 시작합니다. 오줌을 나눠 싼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발정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수컷들아 나를 쳐다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리혈이 흐려져요. 보통 휴지를 대보면 빨갛게 생리혈이 묻어나다가 빨간 점 주위에 노란색 이 테두리가 쳐지면 바로 발정 적기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생리를 하는 애의 생리혈을 휴지로 이렇게 대봤을 때 빨갛게 피만 맺히면 적기가 아니에요. 근데 빨간 피를 중심으로 노란색 띠가 딱 확인되면 아 이제 적기구나 하고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원래는 질도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정확하게는 수컷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수컷이 승가 행동, 올라타는 행동을 하는데 암컷이 화를 내거나 물지 않고 수컷과 놀거나 아니면 꼬리를 비켜주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힘을 줘서 버티면 적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발정 후기는 발정이 끝나고 나서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호르몬 분비와 자기의 그 임신 관리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정 후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시 발정 휴지기로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발정 전기와 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관리가 중요한데 어떤 관리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발정이 오게 되면요. 면역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질 내로 들어오는 정자를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강한 항염력을 갖고 있던 질 내 분포가 정자가 살 수 있도록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감염을 일으키면 생기가 끝나고 2주에서 3주 뒤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염에 취약하니까 아이들 감염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들이 생리를 한다고 기저귀를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한테 감염을 일으켜서 병에 걸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절대 기저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 키우면서 생리혈 떨어지는 거 신경 쓰여서 그런 거를 신경 쓰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아이를 키우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치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털이 싫다든지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 발이 지저분하다고 느낀다든지 이러면 개 키우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걸 좀 더 각오하고 개를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정 관리는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발정 왔을 때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암컷들은요. 발정이 오면 생리통을 겪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한 아이들은요. 생리통이 심한 아이들은 식사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안 먹으려고 들고요. 그 다음에 의욕 없고 활기 없고 귀사이는 넓어지고 귀가 숙여지면 꼬리는 내리고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 생리통이 되게 심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작양물을 꼭 먹이셔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작양물을 먹으면 생리통이 사라집니다. 작양물을 꼭 먹이셔서 생리통을 달래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리를 첫 생리하는 애들은 지가 아픈 줄 알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젊은 줄 모르겠어요. 굶습니다. 우리 가장 오래된 치료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단식, 또 하나는 사혈입니다. 사혈은 피를 뺀다는 얘기죠. 단식과 사혈을 통해서 치료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굶습니다. 그때는 생리통으로 아픈 거니까 그 아이들한테 생리통증을 없애주면 다시 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암컷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약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발정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 많아요. 성욕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이들이 성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의 성욕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하고 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수녀님들은 어떻게 살고 스님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전혀 문제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중성화론자들이 핑계로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발을 핥고 발 빨개지고 그런 행동 아시죠?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들, 집안에서 주눅들어 사는 아이들, 주인이 거칠게 말을 하는 아이들, 주인이 제대로 못 만지는 아이들, 주인이 놔두고 외출 자주 해서
혼자서 분리불 안 되는 아이들이 뭐래요? 자기 꼬리를 물거나 자기 발을 물거나 하면서 발이 빨개지고 털이 빠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뭐로 발전해요?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성욕 때문에, 생리온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개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컷을 키우신 분들은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생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첫 발정 오면 케이크에 촛불도 켜주고 축하 파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줍니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사람 여자아이 처음에 생리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축하하며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엿보는 기회로 보세요. 생리를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꼬작 많아야 1년에 2번, 적으면 2년에 3번인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성가시고 신경 쓸 일입니까? 그것이 중성화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생리기관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질문 올려주시면 그걸 주제로 다음 주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